이 팔은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 자리, 그 자리에 있는 오른 스텝이 들어갈 때 그 자리에. 이 스로잉 같은 경우 연결돼요. 부드럽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상한 동작들을 해요. 그냥 던지면 되는데 느낌 만든다 치고 팔 놓고 쭉 밀리고 쭉 던지다가,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 여기서 돌 때 나갈 때 힘을 빼주는 거예요. 빼주면 여기서 코킹 동작이 나오는 거죠. 코킹 하니까 코킹 동작을 만들려고 이상한 동작들을 해요. 물론 그런 것들은 그 부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동작이지, 뭐 잘하고 있는 분들까지 코킹 동작 따라한다고 이동 동작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. 탁탁 이상해지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킹이라는 표현보다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. 필 코치니까 팔 놓고 쭉 늘리고 쭉 던지다가 느낌이 좀 편안하게 온다 싶을 때는 회전을 먹이면서 그대로. 이해하셨나요? 하체가 먼저 도는 거예요. 하체가 먼저 돌고 팔은 끌려 나오는 느낌으로 때려주는 거예요. 이 동작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코킹 동작이라고 하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죠. 그리고 공을 던질 때 힘을 빼고 힘을 주는 구간이 나눠져야 되는데, 이 드릴을 하게 되면 그 동작 느낌이 와요. 이렇게 필 코치니까. 물론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 느껴올 수도 있겠죠.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쭉 늘려주고 쭉 늘려주고